아, 어제 밤에 도착해서 어두워서 못 죽었던 달랏의 숙소예요. 뉴 골프 밸리 빌라. 가족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달랏에는요, 건물이 그 프랑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 이뻐요. 오늘 하늘도 너무 끝내주죠. 옆에 저 건물도 이쁘고. 자, 여기 쓴 달랏에 있는 한국 식당 가을이라는 식당인데요. 한식을 아침부터 먹고 싶어서. 자, 김치찌개 나왔어요. 색깔 괜찮아요. 좋아요. 다낭에서 갔던 한식당보다도 괜찮은 것 같고요. 밥도 이런 식으로, 네,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앞에 분 시킨 거는 순두부찌개. 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탈 나서 본 그 파고다 중에서 제일 특이한 파고다에 왔어요. 세계적인 관광지는 관광지인가 봐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달랏의 린푹 파고다라는 데인데요. 아, 여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베트남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그 사원 같은 데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제일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막 알록달록 색깔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그 깨진 도자기 있죠, 그거하고 뭐 병 같은 것들, 그 깨진 병 조각 같은 것, 그것들을 일일이 다 붙여가지고 여러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봐요. 아, 너무 멋있어요. 자세히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전부 다 도자기 깨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병 깨진 것 같아요. 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와, 지금 종소리 들리시나요? 아, 소리도 소리 좋네. 아, 이렇게 일반인들도 칠 수가 있나 봐요. 아, 소리가 너무 좋은데?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저기 종치는 데 앞인데, 여기 오면은 저렇게 손 같은 거를 하나씩, 네, 이렇게 주시네요. 아, 아무튼, 와, 종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1층은 아니고 2층을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보는 그 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야, 그림이죠? 아, 너무 멋있다. 자, 아무튼 그러고, 여기에는 또 불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금불상 말고요, 가운데 위에 보시면은요, 네, 잘 보세요. 와, 엄청나죠? 네. 너무 엄청나죠? 저게 전부 다 지금 겉에 뭐가 붙어있냐면 다 꽃이에요. 여기서는 저게 불멸의 꽃이래요. 저 불멸의 꽃을 붙여가지고 만든 불상이에요. 와, 보시나요? 네, 꽃. 와, 대단하네요. 여기에도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도 한번 잠깐 볼게요. 와, 와.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와, 여기 진짜, 와, 진짜 와밖에 안 나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와, 조금만 보시고, 그럼 또 왼쪽도 한번 볼게요. 아, 너무 대단하네. 일이 병 깨진 것들 이렇게 다 붙여놓고 한 거. 근데 이게 요 기둥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기둥이 수십 개에다가 1층, 2층, 3층까지 전부 다 불상이 다 모셔져 있어요. 와, 여기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저 감동받고 가요, 여기서. 여기서 보고 나오면은 또 이렇게 옆에는 달랏의 조그마한 마을이 또 나와요. 여기도 예쁘죠? 그리고 저기 언덕 위쪽에는 또 무슨
사원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왠지 모양은 까우다이교 사원 같기도 해요. 왼쪽 맨 위에. 아, 경치도 좋고 여기 파고다도 너무 아름답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너무 멋있다. 이 안쪽에는 용이 뭐 한 4-50m 정도 되는 용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나오네요. 이건가 보다. 용 보이시죠? 저기에 용머리 있죠, 용머리. 네. 요게 요렇게 연결이 돼서, 요렇게 돼서, 네. 여기가 꼬리에요. 연결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메인인 것 같아요. 이름은 파노라마 카페예요. 근데 여기가 뭐 물론 오면서도 더 좋은 카페도 많이 봤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여기서 커피 마시면은 전망을 끝내주는 전망을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지금 온 거거든요. 자, 일단 2층으로 올라가야 돼. 1층은 아무것도 없어요.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이. 이렇게 안내해주죠. 여기 보면은 전망 엄청나죠? 와. 아, 2층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이 풍경 보시면 아래쪽에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죠. 달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그 야채나 뭐 농작물들로 따지자면 여기가 1등이래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농작물들, 신선한 것들은 달라져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 친구의 말이 있었는데 그 야시장 같은 데를 돌아다녀 봐도 꽤 신선한 그 야채들이나 뭐 채소류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격 보시면은 블랙커피 22,000원, 화이트커피? 화이트커피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2,000동, 녹차 라떼 시켰어요. 맛은 그냥 그래요. 진한 맛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대박 풍경과 함께라면 저게 뭐가 중요해.